안녕하십니까. 스포츠와스다 김우석, 김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자 농구가 나온 불세출의 스타,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 사상 최초 여성 감독을 지내셨죠? 여자 농구 대표팀의 전주현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올림픽 여자 농구팀 감독 전주현입니다. 전주원 여자농구 전설님의 원포인트 레슨으로 오늘의 토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체스트 패스는 그 체스트 이름대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농구의 동작은 거의 내 어깨만큼 발을 벌리고, 자, 볼은 두 손으로 가슴에서 잡고요. 왼발에서 오른발을 뻗으면서 이렇게 가슴에서 가슴으로, 또 오른발에서 왼발을 뻗어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런 식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일직선으로 곧게 주면서, 그래서 가슴에서 가슴을 준다 해서 체스트 패스라고 해요. 이게 농구에서 패스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패스가 이렇게 위로 가도 안 되고 밑으로 가도 안 되고 일직선이 돼서 어느 정도 3-4m 정도 거리에서 상대가 편안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수 때는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하셨나요? 1년 내내 밥 먹듯이 코트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기본기만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먼 거리 슛은 투핸드로 쏘고 가까운 거리 슛은 원핸드로 쐈어요. 근데 요즘 추세는 남자, 여자 그리고 거리에 상관없이 거의 원핸드 슛을 많이 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핸드 슛을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이게 일자로 되고 90도 각도에서 손바닥이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왼손은 살짝 볼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자. 날라가시나? 스텝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시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자, 손은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서 무릎을 뻗으면서 여기도 같이 뻗고 여기도 같이 끝까지 엘보를 쓰세요. 똑바로. 자, 무릎과 같이 쭉. 네, 훨씬 낫죠? 자, 이 폼에서 그대로 무릎 넓이로 벌린 다음에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네, 크랭샷으로 그대로 똑바로 팔꿈치랑 손목을 무릎과 같이 피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 90도 각도를 이용해서 무릎과 함께 같이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도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일 기본적인 걸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오늘 원포인트 레슨 했습니다. 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통제가 좀 심했을 것 같은데 그 올림픽 경험이 좀 많잖아요. 네. 좀 비교가 좀 되나요? 사람을 만나면 마스크를 하고 거의 가까이 안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은 좀 삭막하고, 이번에 그 12명 선수 중에 11명이 처음 갔는데, 아, 올림픽이 원래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 예, 조금 약간은 조용하고 좀, 예, 그랬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자가격리 수준에서 게임을 하셨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한국에서는 저희 도시락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맛있는 도시락을 해주셔서요. 꼭 식당에 가지 않아도 그것 갖고도 충분히 경기력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아쉬운 건 식당에서 이제 뭐 유명 선수도 볼 수 있고 하는 건 있었는데, 저희 선수들은 위험 요소를 아예 없애려고 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그래도 나름 식당 앞에서 루카 돈치치를 만나서 선수들이 몇몇 선수들은 사진을 좀 찍었고요. 그리고 뭐 파울과 솔도 뭐 사진도 찍은 선수들도 있고, NBA 선수들은 사실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지금 핫하잖아요. 루카 돈치치는. 그래서 돈치치 선수랑 사진 찍은 몇몇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세계 A조니까 다른 세계 팀하고 싸웠는데 다 이제 강팀이거든요. 네. 뭐 스페인, 캐나다, 세르비아. 네. 근데 이제 결국 다 세 게임 지긴 졌지만, 네, 이제 박빙의 차로 진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 감독님이 보시기에 선수들은 자기 할 몫을, 자기 기량을 다 발휘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더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경험이고 첫 무대다 보니 그만큼의 긴장감도 있었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에 가서 처음에는 상당히 긴장도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자신감 있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저는 네 박수 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그 전지현 감독님이 팀을 잘 이끌으신 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지현 감독님 자체가 이제 그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현재 가드 그리고 그 2000년 시드니 이제 올림픽 때 또 4강 또 기적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그 농구팀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올림픽 그리고 농구 여자 농구 그리고 트리플 더블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이름이 또 전지원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기억이 나세요? 딱 10개 해가지고 딱 트리플 더블 기록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선수가 제가 알기로 딱 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드니 올림픽 자체 경기 자체만도 제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때도 저희가 뭐 멤버도 약했고 아무도 우리가 잘할 거라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4강을 했고 그러면서 그 4강 한 것 자체만도 기억에 남는데 제가 또 거기서 트리플 더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네 그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 기억에 남고요. 엄청난 선전을 하셨습니다. 원동력이 뭘까요? 오히려 그런 부담감이 연습에 묻어나오고 선수들도 약간의 위기의식이라면 위기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특별한 무대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잘 따라와 줬고요. 운동은 열심히 했으나 그게 경기장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 경험이 전무한 선수들이 그런 본인들의 연습했던 거를 경기장에서 나타내 준 것만으로도 저는 선수들이 굉장히 네 그런 것들이 되게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의 원동력은 혹독한 훈련인가요? 국내에서 우리가 한 5개월 이상 시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 다 30분 이상 뛰는 선수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질병과 그만큼의 이제 체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몸 만드는 시간과 휴식하는 시간을 줬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3-4주 정도를 되게 집중 있게 훈련을 하고 갔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선수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집중력 있게 한 것 같아요. 부족함을 집중력으로 바꿔주신 겁니까?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수들이 가서 경기력이 정말 그 잘 나와준 거고 또 사실은 게임을 많이 뛰든 적게 뛰든 선수들 모두가 저는 하나가 되자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12명의 선수가 다 잘하길 원했고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선수 하나 못했으면 톱니바퀴가 다 맞아야 돌아가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번 그 올림픽을 가자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요소 요소마다 뭐 이번에 누가 특별하게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게임 때마다 아 얘가 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연습 때보다 좀 덜 나와준 선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선수들이 굉장히 본인들이 그 자신의 것을 제가 얘기했던 걸 하려고 저는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해서 선수들한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맙다고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선수층이 너무 좀 넓다 보니까 네. 뭐 올림픽 예비 엔트리 뭐 24명 저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프로팀 선수들 거의 다 데려와야 네, 네, 되고 네. 그중에 12명 뽑아 놓으니까 다들 아프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수 정예가 이렇게 네. 나가는 건데 이 선수들이 이제 많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부상을 안고 있어요. 네. 다른 나라 팀들은 좀 그런 게 없나요? 부상이 하나도 없이 하는 선수는 없을 거예요. 확실히 어린 선수들은 그만큼 부상이 좀 덜하고요. 나이가 있는 선수들은 그만큼 좀 부상 경력이 좀 있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첫 경기에서 네. 0대 9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올 것이 왔구나.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우리가 우려했던 분명히 30점이 나겠구나. 네. 올림픽이란 무대다 보니까 그만큼의 본인들의 경험치는 적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밑에 선수들은 지금 이게 시소 경기인지 열정이 지는지 이런 게 전혀 의식하지 못했대요.
아마도 내가 이걸 넣으면은 몇 점 차이야라고 했으면 오히려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합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표현이 맞은 것처럼 조금 그렇게 좀 겁 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경기에 그 화면으로 나오는 표정은 정말 평온해 보였어요. 되게 많이 떨렸는데 원래 표정이 잘 안 나타난대요. 떨리는 긴장한 티가 안 나는데요. 얼굴 때문에 그런 거지 속은 엄청 많이 긴장하고 뭐 해야 되지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이제 연기를 잘한 거죠. 포커페이스. 연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선수 시절 때도 사실은 많이 떨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웜업 할 때요. 워밍업을 할 때 막 손이 떨릴 정도로 떨리는데 이제 토스업을 딱 하면 그때부터 하나도 안 떨려요. 그럼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평상시 때 생활은 전혀 그렇게 좀 약간 그냥 이렇게 되게 정적이고 그렇지 않은데 이제 농구를 할 때를 보면 내 딸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역시 이제 승부욕 그런 게 이제 선수 전주원을 만들었던 거고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데 막 나태해요. 나태해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그 이상한 전주원이 나왔을 거예요. 정신을 더 차려야 돼.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전주원이 나왔을 텐데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분 괜찮아 이게 나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또 다른 전주원을 보지 않은 건 잘한 거네요. 그렇죠.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이 이제 쌓인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를 좀 이제 보고 싶은데 그 뭐 선수층이야 뭐 근본적인 한계도 이제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경험들이 좀 어떤 식으로 좀 연결돼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12년 동안 올림픽 티켓을 못 땄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12년의 공백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 선수들이 티켓을 따면서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제가 이제 또 선수들한테 좋았던 거는 이 선수들이 우리도 유럽 선수나 세계 무대에 나가서도 할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성을 가지고 그런 자신감과 또 어떻게 했다는 거를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좀 저는 목표를 높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선수들로 구성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한 감독님께서 맞춰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적은 날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거를 공감을 했었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그런 거를 좀 자기들 목표치를 조금 높게 설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까운 일본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그 예전에 한국 농구가 일본 농구를 압도할 때에 주연이셨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해석을 좀 하실 수 있는지. 이거는 그 구조적인 문제부터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우선은 저희는 인프라 구성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WKBL에서도 유소년 농구를 활성화하고 시키고 있는 점이 다 그런 맥락이고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수가 여러 개 돼 뭐 2700개면은 거기에서도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국가대표만 봤을 때 일본은 거의 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이 10년 플랜 뭐 20년 30년 플랜을 짜서 지금 그 감독이 거의 5, 6년째 계속 감독을 하고 있고 어린 선수들만 조금씩 변화를 준 거지 그렇게 긴 시간을 계속했고 또 1년에 50억 정도의 투자를 한대요. 자기들 나라보다 훨씬 잘하는 그런 선수들과 계속 경기를 하면서 경험치를 올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실을 좀 맺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우리 선수들이 개인적 기량에서 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그런 경험치를 살리고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준다면 지금보다 저는 훨씬 나은 그런 대표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학원 스포츠가 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수들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만큼의 선수의 풀이 좀 커지니까 좀 사실은 저는 스포츠인으로서 그런 것들은 좀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여자 프로 농구가 좀 많은 팬들을 좀 끌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 농구가 좀 어떤 점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까? 프로는 본인 스스로가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를 높이려고 스스로도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가
또 나와주면서 보는 사람들의 관심도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참여를 하다 보면 그만큼의 관심도도 생기고 예전에는 메달 색깔이 중요하고 메달을 꼭 따야 되고 아 순위가 높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느낀 건 저희가 3패를 했어요. 3패를 했는데 아 너희 정말 잘했어 라는 분위기로 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3패를 해서 어떡하지 되게 걱정을 했는데 아니야 너희 정말 너무 열심히 한 모습이 좋았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아 좀 달라진 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보여주고 그런 분들이 농구를 다시 보실 거잖아요. 그럼 나 국내 리그도 봐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선수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700명밖에 안 되는 선수풀에서 이 정도 성적을 냈다는 건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그전에 그 감독진을 좀 받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분 고사하고 계속 코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내가 감독을 할 거야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야 이제 좀 한 번쯤 해봐라 이런 분위기에 좀 그래서 도저히 더 미룰 수가 없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독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코치는 감독님이 어떠한 거를 할 때에 선수들한테 그거를 빨리 전달해주고 선수들이 어떤 거를 감독님한테 좀 약간 가교 역할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코치의 역할이고 공교롭게도 첫 감독이 정말 부담스러운 그것도 올림픽 그렇죠. 감독이었죠. 제가 제 스스로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제 스스로의 반문을 진짜로 많이 했거든요. 제 입으로 잘했다고 말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잘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열심히는 할 수가 제가 나서는 건 잘 못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떠밀어서 하면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심히가 선수들이랑 같이 열심히 한 거라 저는 크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선수와 어떤 그 감독과의 관계. 팀을 어떻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끈끈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선수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한다 해도 선수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단체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게 벌써 그 경기적 내용으로도 아마 다 그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감독이란 자리가.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소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아무래도 본인의 지도 철학에 따라서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전 다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맥락이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인간적 신뢰든 기술적 신뢰든 선수들과 저와 간의 신뢰가 있어야 그게 저를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뢰를 제일 가장 높게 생각을 해요. 집에는 거의 못 가시잖아요. 가족 간의 신뢰는 없네요. 그 자주 못 보는 사람들의 제일 잘한 건 대화예요. 오히려 같이 있으면 대화를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전 딸을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가족의 희생이 저를 또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남편이 좀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야 농구를 머릿속에 농구 100이 농구인데 그렇게 못하면 안 되지 저한테만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농구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족이 저를 위해서 많이 양보해주고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늘 감사하고 대신에 이제 남편도 제 아이도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뭐 개인적으로 요 때는 되게 힘들었고 요 때는 정말 내가 만약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감독으로서 진짜 이런 건 나한테 너무 많은 공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좀 있으세요? 오히려 그 감독 발표가 나고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너무 힘들었고요. 왜냐면 막연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경험도 없고 저 역시도 경험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게임은 어떡하지? 얘네랑은 뭘 하지? 이런 그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일본을 도쿄를 가서는 제가 무거워지면 그 부담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히려 일본을 가서는 제가 스스로 이제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그거는
많은 것을 해야 되고 되게 어려운 자리라는 거는 더 정확히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팀으로 돌아서 코치를 하면서 아 감독님의 이런 거는 되게 힘들었으니까 내가 이걸 조금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제가 많이 부족해요. 네, 이제 W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분이 쉽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아니요. 감독님이요. 아, 운동할 때만 그렇지 저희들한테는 절대 안 그러세요. 네. 전지원에게? 너무 오래 같이 계셨잖아요. 네. 위성우란. 제가 그 코치로 있으면서 대표팀도 같이 감독님일 때 나가봤고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가 가리키거나 어떠한 것을 할 때 영향을 제가 가장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제 위성우 감독님하고 이렇게 호흡 맞추시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 이미선 코치님하고 네. 같이 또 호흡 맞추셨지 않습니까? 네. 이미선 코치 역할도 또 중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역할 분담이 좀 됐습니까? 이제 이미선 코치를 그 같이 하자고 한 이유도 또 저랑 오랜 시간 대표팀에서 같이 룸메이트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미선 코치도 국제대회 경험도 많고 그리고 은퇴를 하면서부터도 계속 지도자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저를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올림픽 가서도 선수들과의 각 역할도 굉장히 잘해줬고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뭐 전주원이나 무슨 뭐 정은순, 정선민, 뭐 유영주 이런 선수들이 막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그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정은순, 유영주, 전주원 이 세 명이 언니들 2년차 저 1년차 때부터 대표팀 경기를 뛰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선수들을 베스트로 뛰키면서 저희가 그 연수한 8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97년도 ABC 우승, 99년도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권이죠. 97년도 아시아 선수권 우승, 94년도 히로시마도 아시안 게임도 우승했고, 99년도 시즈오카 우승, 그리고 시드니 4강, 그리고 2002년 세계 선수권 4강까지 그렇게 쭉 그 멤버들이 어릴 때부터 손발을 맞추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번 올림픽 때 박지수 또 그리고 강희슬 선수도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에요. 다음 올림픽까지 충분히 뛸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윤예빈, 박지현, 또 그 어린, 뭐, 지난 또 그런 어린 선수들이 이번에 어느 정도는 손발을 맞춰줬기 때문에 이 경험치를 계속 살려주면 그 선수들이 나중에 뭐, 사실 그때는 좀 노장이겠지만 박해진, 김다비 선수들이 조금 중심을 잡아주고 또 그 밑에 선수들이 좀 떠 맞춰주면 네. 좋은 성과. 네, 훨씬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 혹시 목표 이런 거를 잡아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주어진 시간에 그냥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뭐가 될 내가 뭐가 되고 싶다보다 내가 나중에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잘 가르쳐 주는 게 저는 그게 제일 하고 싶은 거고요. 제 위치가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걸. 사실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 후배들이나 여자 농구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싶은 거 그게 제 목표예요.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여자 농구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고 국내 리그도 활성화되고 또 여자 농구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팬분들이 생겼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 구기 종목 최초로 예, 올림픽 대표 감독님을 하신 현 우리은행 전지원 코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